네, 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세 가지 원칙을 설명해드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실 때 지켜야 할 영양소 섭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기존 다이어트 방식과는 조금 차별화된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규정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먹은 칼로리 대비해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해야 체중이 줄어들고 살이 빠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하지만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우리가 먹는 칼로리로 체중이 급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중요한 것은 호르몬이다 입니다. 우리 몸의 체중의 증감과 우리 몸의 에너지 사용을 관장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지, 이런 호르몬들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체중 증감이나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중을 결정하고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음식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많이 먹었는지 보다는 얼마나 더 좋은 음식을, 더 깨끗한 음식을 자연 그대로 섭취하였는지, 이런 것이 우리의 체중 증감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도하실 때에는 내가 얼마나 좋은 품질의 음식을 먹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몸속의 호르몬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만 잘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시된 그래프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각 영양소별로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사 구성 비율은요, 탄수화물 5%에서 10%, 단백질 20에서 25%, 지방 70에서 75% 수준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 퍼센트 수준은 칼로리 기준이고요, 탄수화물이 4, 단백질 4, 지방 9 칼로리를 내는 것에 착안해서 그램 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먼저 탄수화물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혈당에 영향을 주는 탄수화물을 순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탄수화물이란 총 탄수화물에서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탄수화물인 식이섬유나 당알코올을 빼고 남은 탄수화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탄수화물을 적게는 20g에서 많게는 100g까지 섭취해 주시면 되고요, 이 수준은 개개인마다 편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굉장히 적게 섭취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때때로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어줘서 대사량을 끌어올려줬을 때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섭취해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정한 탄수화물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판단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면 순탄수화물 20g 밑으로 일단 섭취해주세요. 그럼 이어서 단백질은 우리가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요? 단백질은 하루 평균 100g에서 많게는 200g까지 정도 섭취하시면 되고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실 경우에는 요산의 위험이 조금 있고요, 사람마다 자신의 인슐린을 자극하는 단백질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단백질 양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백질의 양보다는 탄수화물을 얼마나 잘 줄였느냐가 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너무 단백질의 양에는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은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두려워하실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루 150g에서 많게는 270g까지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나 많이 먹냐고요? 네, 그렇게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어떤 지방을 먹냐고요? 포화지방 위주로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화지방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연료로 주로 사용이 되고 호르몬의 재료로도 사용이 되죠. 그럼 불포화지방은 안 좋냐고요? 아닙니다. 불포화지방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포화지방이 우리 몸의 세포망의 재료로 활용이 되고 역시나 호르몬의 재료, 신경전달의 물질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뭐 이런 것들이 불포화지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고기나 버터,
코코넛 오일에 많이 함유된 포화지방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면 되고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단일불 포화지방, 생선 기름에 많은 오메가3 등을 추가적으로 섭취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화지방을 무서워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탄수화물을 충분히 줄여주신다면 포화지방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탄단지 양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천 원칙은 바로 가공식품이 아니라 진짜 식품을 드시라는 겁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뿐만이 아니라 그 각 영양소를 구성하는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햄이나 가공된 육류,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들, 이런 가공식품 위주로 드시는 것은 이 음식들 자체가 신선하지 않고 첨가물이 많으면서 우리 몸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음식들입니다. 먼저 첨가물 자체가 되게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일종의 독소로 인식될 경우에는 그것을 해독하느라 우리 간은 피로해지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간은 케톤을 생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독작용을 먼저 해야 되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해독작용에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일시적인 에너지 부족 현상을 느낄 수 있고 계속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또한 첨가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오존제는 살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졸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가서 혈당이 상승하고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효과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실천 원칙은 바로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배가 고프죠. 하지만 이러한 배고픔에도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섭취해왔던 것들 때문에 가짜로 입이 당기는 것들, 우리 몸은 진짜 원하지 않고 있는데 단순히 땡기는 그런 탄수화물과 달달한 음식들, 이런 것들 사실상 다 가짜 배고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에서 진짜로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꾸준히 음식을 섭취해 주시고 충분한 양을 섭취해 주시면은 이러한 식욕도 점차 줄어들게 되고 진짜 배고픔이 뭔지 가짜 배고픔이 뭔지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배가 고플 때 한 끼 식사를 든든하게 하시고 간식 등을 너무 자주 드시거나 너무 과식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우리 몸속 인슐린이 계속 자극이 받아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반대로 너무 우리가 한번 먹을 때 과식을 하게 되면 이걸 소화시키는데 에너지원이 너무 많이 활용이 되게 되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는 것에 집착하게 돼서 식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드시고 배가 고프지 않는다면 충분히 음식을 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야식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저에게 야식을 먹어도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키토식이라고 할지라도 인슐린을 자극하고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에너지 레벨이 막 올라서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새 음식물이 우리 위장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런 불편감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수치가 올라가서 코르티졸의 효과로 혈당이 상승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키토식이라도 너무 많은 야식을 드시는 것은 피해달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꼭 필요한 대원칙과 기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꿔 나가시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대원칙이고 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본인의 식습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변화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근을 하신 분들은 야식을 드시더라도 천천히 키토식에 적응해 가시면 되고요. 햄이나 가공식품 등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천천히 자연식품으로 식단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실천적인 이야기들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